조선 숙종 때 경사년에 배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선비는 아내와 일곱 살 먹은 외아들, 그리고 거의 일흔에 가까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집안 형편도 넉넉하여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늙은 아버지가 10여 년 전부터 우연히 문둥병에 걸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점점 더 심해져 눈썹도 빠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한 몰골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이 심해 자신이 다 죽게 되었는데 약을 해줄 생각도 않는다며 내 놈은 자식도 아니라고 날마다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선비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써보았지만 도무지 방책이 없었습니다. 한간에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어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다른 사람을 죽여서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선비는 날마다 근심에 쌓였습니다. 아버지의 성화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선비는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병은 고쳐야겠고 약은 구할 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손으로 단 하나뿐인 혈육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선비는 한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마침내 아들을 죽여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굳힌 선비는 다음날 옷 속에 칼을 숨긴 채 어린아들에게 밤을 따준다고 속여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산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선비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렀지만 선비는 아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없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들은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자 따라 울면서 품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모질게 마음먹고 아들을 밀쳐내며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 겨누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 도망도 가지 못한 채 울부짖었고 선비는 차마 그런 아들을 보며 찌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느 나그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뭘 하는 거요? 선비는 당신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나그네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며 무슨 일이냐고 선비를 계속 다그쳤습니다. 선비는 한참을 울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사연을 알게 된 나그네는 매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나그네는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사정이 딱하니 자신이 대신 죽여서 간을 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일을 행할 수 없으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처리하겠다고 하며 선비가 사는 곳을 물어본 뒤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선비는 아이를 보내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가니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왜 혼자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얼마 전 사주를 보니 아들의 명이 짧다고 해서 절에다 맡겨두었다고 둘러댔고 아내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을 데리고 간 나그네는 아이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 그 간을 가지고 선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슬픔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아주 어렵게 구한 생간이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도 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의 효성이 지극하다고 고마워하며 얼른 먹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우연인지 몰라도 아버지의 병이 조금씩 차도를 보이더니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이 나은 아버지는 귀여운 손자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며느리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갔느냐? 며느리가 남편에게 들은 대로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손자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으니 곧장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아이를 맡긴 절에서 다른 절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펄쩍 뛰며 자기 자식을 맡겨두고 행방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몇 해가 걸리더라도 나가서 손자를 찾아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선비는 또 할 수 없이 행장을 꾸려 아들을 찾으러 가는 척하며 집을 나가 몇 달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홀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더욱 노발대발하니 하루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날로 다시 나가 또 몇 달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생활은 20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 반복되었고 그 긴 세월 동안 집에서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선비의 아들을 데리고 간 나그네는 아이의 사정이 안타까워 자신의 양자로 들여 글선생까지 모셔다가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혼인도 하고 과거급제까지 하자 나그네는 어느 날 양자를 따로 불러앉혔습니다. 이렇게 장성하여 급제까지 했으니 자신의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하며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본가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를 낳은 것은 생모였지만 나를 살린 것은 양부이므로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될 말이다. 사람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잘 되는 일이 없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결국 나그네는 양자를 직접 데리고 선비의 집을 찾아가 그간 사정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만나게 된 선비는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자는 생부와 같이 살며 배씨 집안의 후사를 이었지만 양부의 은혜를 잊지 못해 평생 두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